어제 아픈 강아지 한 마리가 새끼 강아지가 들어왔는데 긴박한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디가 아프길래요? 그 아이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꼬리도 없었고 항문도 없는 상태인 것 같았어요. 어머나, 항문이 없다고요? 그 강아지를 발견하신 분이 치료를 어떻게든 해주고 싶다고 해서 임시 보호로 데려가셨어요. 어머나. 아픈 강아지를 그냥 두고 볼수 없어서 다시 데리고 갔다는데. 강아지가 있다는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연 어떤 상태일까? 꼬리가 없다니요. 예. 생후 3개월 정도로 추정된다는 강아지. 눈망울이 예뻐서 임시로 예쁜이란 이름을 붙여두었다고. 진짜 여기 예쁘네요. 보시면 꼬리도 없고요. 진짜 꼬리가 없네요? 항문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항문이 없고 여기 보이는 자리는 소변 나오는 생식기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런. 어떡해요. 정말 꼬리와 항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대체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배변 활동을 해온 걸까? 어머머, 잘 먹는데. 사료를 먹고 나자 신호가 온 듯한 예쁜이. 어떻게. 있는 힘을 다 써보지만 항문 자체가 없으니 돌아오는 건 아픔뿐. 얼마나, 아이고. 아, 이게 항문이 없으니까요. 어떡해. 그런데 한참 힘겨운 시간이 흐르고 난뒤 약간의 대변이 묻어나왔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 생식기관 그 자리에서 소변하고 대변이 같이 나오고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얘가 지금까지 살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면. 소변과 함께 약간의 대변이 흐르는 상태. 그럼 또 감염되고 더 아프지 않을까요? 아파요? 아프지, 미안해, 미안. 이렇게 좀 닦아주니까 그 아프지. 부분이 아팠는지 저러네요. 답답하고 괴로운지 시시때때로 시도해보지만 고통스럽기만 할 뿐. 애를 쓰다가도 그저 힘없이 주저앉아버리는 녀석. 얼마나 불편할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안쓰러운 예쁜이. 예쁜이는 아픈 몸으로 외로움도 함께 견뎌내야 했다. 저희 가족이 캠핑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떠돌아다니던 개였어요. 처음 만난 개였어요. 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여행객들이 건네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지내온 예쁜이는 오셨어? 모두가 떠난 해변에 홀로 남아 있었다고. 주변에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해서 도움 줄수 있으면 도움 주고 싶어서 데려온 거예요. 그냥 이제 병원에 아이고. 데려갔었죠. 선생님이 이제 뭐지? 이러면서 왜요? 왜요? 그랬더니 나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라 해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항문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 자체가 거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불쌍하고. 치료를 해서 좀 장애가 있더라도 살릴 수만 있으면 좀 살려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쁜데. 수소문 끝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았다. 예쁜이에게 찾아온 한 가닥 희망. 항문이 지금 없잖아요. 꼬리도 없고 뭐 기형적으로 태어난 건데요. 혹시 다른 기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검사가 좀 필요하고. 오늘 그 생각을 곧바로 못했네.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다. 건드리기만 해도 몹시 아파하는데 예쁘나 조금만 참으렴. 아이가 불행 중 다행인 건이 항문은 없지만 항문 그 대장이죠. 직장하고 그 작은 경부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변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그나마 아이가 사망하지 않고 여지껏 그 살아온 것 같은데요. 그냥 야생에다가 방치했다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항문으로 연결되어야 할 직장이 암컷 생식기로 이어져 있는 상황. 엑스레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변이 이제 차 있어요. 제대로 아이고. 원활하게 배변 활동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상대로 변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얼마나 그동안 얼마나 답답해요. 힘들었을까?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들도 먹고
배뇨하고 배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게 안 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항문을 복원해주는 수술을 받은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요. 항문 복원 수술을 앞두고 있던 그때 모두가 왜 이렇게 생겼지? 응? 이게 남자예요. 예쁜이는 암컷 아닌가요?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 보통은 남자애들은 여기에 성기가 달려야 되는데 얘는 여기에 성기가 있거든요.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을 다 갖고 있는 그거를 이제 반음양이라고 보통 하죠. 사실 제가 임상을 20년을 하고 뭐 하루에 뭐 진료를 뭐 한 10마리 정도 본다고 했을 때 뭐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수술은 잠시 중단되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정밀 검사가 진행됐다. 결과는 어땠을까? 아이는 실질적으로는 남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궁과 난소 대신 수컷 생식기인 정소가 발견된 것. 이런 경우들은 동물들한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뭐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아이가 먹고 뛰어놀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항문을 복원해주고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직장과 질이 연결된 관을 없애는 수술, 이게 두 가지 수술을 오늘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다행이네요. 다행히 수술은 그래도... 예정대로 진행됐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모두가 예쁜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항문을 만들어 직장과 이어주고 암컷 생식기로 연결돼 있던 불필요한 관을 제거해 주었다. 그렇게 3시간 만에야 끝난 수술. 거의 없었던 항문을 새로 만들어줬고요. 일단 수술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쁘나 고생 많았어. 아이고. 며칠 후 조금씩 기운을 되찾던 예쁜이 이제 좋은 주인을 찾아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레 병원에서 들려온 소식. 왜요? 회복 중에 이 전염병이 발견이 됐고 전염병 때문에 이제 구토설사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심해지고 이제 파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이런 건 다양한 전염병들이 감염이 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힘든 생활, 그다음에 이 짧은 생을 어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견뎠는데 그냥 어린 강아지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이 잠복기를 거쳐 발병했고 이미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일단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더 이상 아이 아픈 아이들이 유기돼서 또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프고 짧은 생을 살다 간 예쁘나 부디 하늘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렴. 그 눈부시던